안녕 여러분, 아직은 한국 나이가 익숙한 마롱의 30살 맞이 소비하울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최근에 구매한 브랜드 제품들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짜란, 스튜디오 톰보이의 코듀로이 푸퍼 패딩입니다. 이건 정가가 28만원인데 제가 아울렛에서 22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고요. 굉장히 큐트한 느낌의 숏패딩인데 이번 겨울 별로 안 추웠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뽕배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겉감이 코듀로이 재질이어서 폭닥폭닥한 느낌이 있고 프리사이즈로 나왔는데 살짝 오버핏이어서 이런 니트 가디건 위에 바로 착용을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이 안에 조금 더 두툼한 니트나 맨투맨 같은 걸 입고서 착용을 해줘도 될 만큼 좀 넉넉한 느낌이 드는 패딩입니다. 이게 충전재는 솜털 80%에 깃털 20%거든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넥라인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지퍼에 이렇게 단추들도 여러 개가 박혀있어서 이중으로 바람을 커버할 수가 있어서 이게 트렌디한 숏기장이지만 그렇게 춥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패딩 하단에는 이렇게 스트링이 있거든요. 이 스트링을 쪼매가지고 코디를 해주면 조금 더 귀여운 아방한 핏으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제가 아울렛에 딱히 이걸 사러 간 건 아니었지만 이거 보고 너무 귀여워서 착용을 했는데 직원분께서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셔가지고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엄청 가벼운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코디를 해서 착용을 해주면 되게 귀엽고 좀 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부터는 언박싱을 좀 하기는 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어제 막 따끈따끈하게 좀 늦게 받게 된 생일 선물인데 시스템 제품이거든요. 짠! 이렇게 딱 간단하게 생긴 밍크퍼로 되어 있는 머플러입니다. 이게 엄청 부드러운 밍크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마그네틱이 안에 내장이 돼 있어서 똑! 이렇게 달라붙는 형태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 니트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것도 꽤 잘 어울리는데요. 코트나 이럴 때 이렇게 목을 감싸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면 보온성이 되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벨벳 스트랩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늘어뜨려서 착용을 해도 이거 근데 이 니트 가디건이랑 세트로 나온 수준으로 너무 잘 맞는데요? 조금 귀엽게 연출하려면 리본을 묶어가지고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잘 어울리죠? 이 겨울철에 목이 좀 허전하거나 추울 때 가지고 다니면서 착용을 해주면 될 것 같은 제품이고요. 이거 하나로도 이렇게 좀 포인트가 돼주는 그런 액세서리 아이템이었습니다. 엄청 고급져 보이네요, 진짜. 다음 제품은 샤넬 헤어미스트인데요. 저는 가브리엘 샤넬 빠르뱅 슈브 요거를 데리고 왔고요. 직접 백화점에서 시향을 좀 하고서 골라본 제품인데 짜라란! 헤어미스트 자체도 되게 퍼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샤넬 향수가 이 샹스오땅드르 요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퍼퓸보다는 헤어미스트가 지속력이 좀 더 짧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도 가격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퍼퓸의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쭉 쓰고 싶은 향을 고르신다면 처음에는 퍼퓸보다는 헤어미스트로 입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개의 향이 되게 다르거든요. 일단 샹스오땅드르 요 향은 제가 향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까먹었네요. 그냥 느낌으로 표현을 하자면 깨끗해요. 약간 파우더리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이고 막 무겁거나 되게 특색 있거나 하는 그런 니트 향수들 느낌보다는 조금 더 백화점의 클래식한 백화점 느낌? 살짝 플로럴 향도 나는 것 같고 저의 기본적인 원래 제 스타일이랑은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향이에요. 근데 이 가브리엘 샤넬은 확실히 조금 더 무거워요. 근데 이 무거운 느낌이 중성적이고 그런 느낌보다는 그 파우더의 무거운 느낌? 그냥 가벼운 20대보다는 조금 더 나이대가 있으면서 더 고급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헤어스타일로 따지면 둘 다 굵은 웨이브인데 샹스오땅드르는 조금 더 잔 컬이 들어가 있어서 튀어나온 컬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짝 잡아주는 느낌? 인스타스럽게 이렇게 엣지를 잡아준 느낌이라면 가브리엘 샤넬은 내추럴하지만 좀 굵게 흘러내리는 그런 웨이브 느낌이 듭니다. 제가 평소에 쓰는 향은 샹스오땅드르처럼 조금 더 가볍고 플로럴 파우더리함 이런 게 살짝 더 산뜻한 느낌인 그런 류의 향수를 좀 즐겨 썼어요. 근데 이제 저도 조금 더 차려입거나 약간 더
중요한 그런 자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무게감 있으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을 하고 싶어서 가브리엘을 데리고 왔고요. 얘는 확실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 이런 무드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코트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향들을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그날그날 그 분위기와 계절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향을 바꿔가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샤넬 카드 홀더를 자랑을 해볼게요. 제가 요거는 이제 생일 선물로 받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지갑은 요거였어요. 디올 파이브 포켓 요 카드 지갑이 있었는데 요게 진짜 너무 예쁘고 제 완전 애장템이거든요. 예쁘고 고급스럽고 질리지도 않고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얘가 카드가 수납이 되게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피가 작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보부상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수납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미니백을 들 때 얘가 들어가기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막 한 장씩 뽑아가지고 넣고 다니고 하게 되는데 아 그것보다는 좀 더 얇은 카드 홀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샤넬이 지갑이든 뭐 백이든 클래식 블랙은 진짜 구하기 힘든 거 아시죠? 저도 몇 번씩이나 샤넬 방문을 했을 때 매번 물어봤는데 진짜 클래식 블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프리미엄을 좀 더 붙이고 크림에서 구해준 제품인데요. 자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같이 뜯으려고 일부러 안 쓰고 있었거든요. 짠! 여기 크림 정품 인증 보증서가 또 들어있고요. 따란! 짠! 이거 개런티 카드인가? 원래 이제 샤넬이 개런티 카드를 안 넣어주고 칩, 내장 칩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개런티 카드가 들어있는 것 같네요. 짠!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얇은 카드 홀더입니다. 이거 디올 카드 지갑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이즈 자체는 샤넬 카드 홀더가 조금 더 큰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아무래도 파이브 포켓이다 보니까 이거의 다섯 배가 되잖아요. 두께감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그냥 데일리로 들고 다닐 때는 얘를 더 자주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리셀가로 사는 거 약간 이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평생 쓸 거니까 프리미엄 붙였다고 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클래식 하잖아요. 제일 유행 타지도 않고 그리고 이 재질 자체가 그레인드 카프 스킨이기 때문에 손상 입어도 약간 티날 걱정도 적고 딱 적당하게 제가 데일리로 들고 다닐 만한 카드가 수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앞부분에 포켓 하나 그리고 뒷부분에는 포켓이 두 개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펼쳐서 쓸 수 있는 그런 내부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카드 세 개에 민증이랑 뭐 지폐 좀 넣어가지고 다니면 딱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블랙에 금장 샤넬 로고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로 선택을 했거든요. 이 조그만 포인트가 아주 사랑스럽고 진짜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지금 실이 붙어있어요. 같이 떼볼까요? 짠! 아주 반딱반딱 새 상품입니다. 물론 이것도 계속 들고 다니면은 뭐 끝부분도 해지게 되고 금장도 스크래치가 나고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들더라도 클래식은 클래식이다. 내가 나중까지 가더라도 그 느낌을 빈티지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평생 쓰려고요. 매일 가볍게 챙겨다니기에 아주 딱인 제품인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한번 요 샤넬 카드 지갑을 챙기고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카드를 몇 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카드 4개에 지폐까지 넣어가지고 세팅을 했고요. 아주 컴팩트하고 좋네요. 잘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제가 백을 하나 샀는데요. 디올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 구매를 했더니 아직 홀리데이 패키징이 남아있다고 여기에다가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 안에 제 가방은 이렇게 또 선물처럼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인보이스랑 그런 보증서가 들어있고 얘를 한번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 생각보다는 작죠? 제가 과연 어떤 백을 구매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픈하기 전에 조금 TMI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제 첫 명품백은 아니지만 500만 원 이상 가격대의 명품백은 처음이에요. 사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제가 사치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는 꽤나 알뜰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30살이 되면 나를 위한 선물로 제대로 된 백 하나는 사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모으고 불리고 해서 이제 그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29이었는데 그 9수라고 할 만한 그런 마음고생들을 좀 했어가지고 저를 위한 선물로 이렇게 큰 거를 하나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약간 고생했다는 그런 셀프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그래서 사실은 샤넬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아니 요즘에 클래식 라인 1300만원, 1400만원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사려고 했을 때보다 거의 200, 400 막 뛰었더라고요. 역시 명품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을 또 한번 곱씹으면서. 근데 솔직히 1000만원이 넘더라도 그게 저한테 너무 찰떡이고 잘 어울리면 아 그래도 선물로 사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지 제가 막 이곳저곳 명품관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여러 번 착용도 해보고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클래식 라인들보다 저는 입백이 저한테 가장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디올에서도 원래 레이디 디올을 먼저 보고 있었는데 레이디 디올이나 디조이백 그 가방만 봤을 때는 너무 제 취향이고 예뻤는데 걔네들을 메고서 다닐 만한 곳이 저한테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사실 첫 명품백으로 뭘 사야 하나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첫 명품백을 생로랑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걸 좀 적당한 가격대에서 또 격식 있는 자리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백으로 골랐더니 그렇게 자주 들고 다니질 못하더라고요. 딱 그냥 깔끔하고 단정한 좀 심심한 그런 제품을 고르게 됐고 희열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거금을 쓴 건데 이거 샀다고 너무 기뻐야 할 것 같거든요.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첫 명품백을 고르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정말 자주 조금 오래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상하기 전에 구매를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이게 처음 구매할 때에는 나름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첫 이벤트로 만족할 만한 소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려는 이유가 뭔지 어떤 코디로 자주 들고 다닐 것인지 이런 걸 고민을 오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템들이더라도 나한테 안 맞으면은 그거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위시리스트처럼 이것저것 이렇게 담아놓고서 최소 한 달 이상을 지켜보면 그중에 약간 마음이 식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그냥 백화점 있으면 자주 들어가서 실책도 해보고 그러면 내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랑도 잘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변하는지도 체크해볼 수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재는 램스킨이 뭐 관리가 되게 어렵고 모시고 다녀야 된다. 뭐 페이턴트는 손때가 자주 묻고 이염이 될 수도 있다. 캐비어가 제일 관리하기는 편하다.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계시고 컬러도 유색은 당장은 너무 예쁘겠지만 쉽게 질릴 수 있다. 밝은 색은 이염이나 손 상태가 좀 더 잘 날 수 있다.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은 조사를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앞에까지는 좀 사담이었고요. 건너뛰기 하셨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뭘 샀냐면 뜯어보겠습니다. 짠! 카로백 스몰 사이즈입니다. 저는 요거를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55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고요. 아니 클래식 라인 보고 왔는데 돈이 굳은 느낌이네? 한 700 이상대를 보고 왔는데 약간 돈이 굳은 느낌이어서 이 굳어진 예산으로는 맥북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거는 수지 그 가방을 보고서 너무 예쁘다 하고서 마음에 담아놨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 수지 사진은 아마 라지 사이즈였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스몰 사이즈인데 제 체구에는 미디움이나 라지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딱 이 스몰이 착붙이었어요. 제가 이거는 꼭 격식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자주 메고 다니려고 고른 제품이거든요. 이게 막 모시고 다니지 않아도 크게 손상에 티가 날 그런 소재가 아닌 카프스킨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 코디도 쉽게끔 블랙으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까나주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더욱이나 손상이 가도 티가 별로 안 날 거고요. 그리고 이 소재감이 사계절 내내 들기에도 딱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좀 가볍게 입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디건만 입는다더라도 뭐 코트더라도 패딩이더라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주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로백의 또 다른 장점은요. 이게 다양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샤넬백들은 체인 길이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인 쇼트너를 사거나 해서 줄여줘야 되고 근데 그렇게 비싼 제품이 활용도가 그렇게 없어서야.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클러치 같이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고 체인이 두 줄로 코디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반 숄더로도 그리고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크로스로도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가죽에 홀도 뚫려 있어가지고 본인 신상에 따라서 조절해서 착용하기에도 좋아요. 무려 홀이 이렇게 다섯 개나 뚫려 있어요. 그리고 홀 조절하는 것도 너무 간편하고 이렇게 똑딱. 저는 기장이 이렇게 제일 타이트한 쪽으로 홀을 채워서 다니면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체인이 들어있기는 한데 체인이 엄청 굵은 체인도 아니고 무게감이 엄청 나가지가 않아요. 제가 보이샤넬도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그 보이샤넬은 일단 한국에는 미디엄 사이즈만 들어온다고 하고 미디엄 사이즈는 진짜 무겁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방은 좀 가볍게 정말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인지가 되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 트위스트 잠금 장치로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안에 내부를 보시면 안에 수납도 꽤 많이 가능합니다. 지금 한번 넣어볼까요? 쿠션, 립도 두 개, 뭐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더라도 아주 공간이 이미 남아요.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납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이게 각이 너무 잡혀있거나 단단한 소재라면은 이것저것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좀 유연한 소재여가지고 이것저것 수납도 되게 많이 되는 편이고 안에 그냥 이렇게 지퍼 클로징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여기도 그냥 카드 넣어서 다니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 내부 수납 포켓도 하나가 또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도 뭐 머리끈이라든지 이것저것 넣고 다니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명품백들 라인이 좀 딱딱하고 약간 실용성이 떨어지는 디자인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그다음 뒷면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거든요. 뭐 여기에다 뭘 많이 넣어가지고 다닐 것 같지는 않지만 충분한 수납 공간이 또 있고 그냥 단면이 아니라 이렇게 몬테인 시그니처 엠보싱도 디자인이 되어 있고 포인트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많은 제품이어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놓친 부분이긴 한데 이 AS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알게 됐거든요. 여기 체인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뭔가 손상이 된다든지 닳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됐다.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서 따로따로 수선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거를 뭐 잘 조절만 한다면 진짜 똑똑한 가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이거 취향에 따라 되게 많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 이거 첫 명품백으로 완전 추천. 딱 디올 느낌 나고 그렇다고 너무 꾸민 것도 아니고 캐주얼 뭐 오피스룩 다 가능하고 이게 진정한 소비의 맛이고 돈 쓴 보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고민한 만큼 너무 괜찮은 명품백을 구매하게 된 것 같아서 진짜 뿌듯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마음을 먹고 준비한 브랜드 하울이었는데요. 또 이렇게 한 번씩 나를 위한 선물들을 해주는 거는 그 동기부여도 되고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는 조금 우울한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해는 조금 더 노력하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더 알차고 행복한 즐기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일들이 잘 술술 풀리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마 이 영상이 설날쯤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정말 일 다 잘 풀릴 겁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만나요.